진짜 천사 같다, 오늘. 선하네, 사람이. 날개 CG 이렇게 해줘, 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가방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가방을 사려고 한다. 그럴 때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의 집 가방 보는 거 재밌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가방이 많이 있지 않아요. 아니야? 가방 욕심이 그렇게 막 있고 그렇지가 않아. 아닌가? 나 욕심 있나? 짠, 짜라잔, 짠짠, 짠짠, 짜라잔. 저랑 되게 인연이 깊은 그런 가방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됐나 봐. 이 가방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고, 지금도 굉장히 비쌌고.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한 투자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기계를 산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결심을 하죠. 막 멋있게 살아볼 거야. 파리 패션 위크를 처음으로 준비할 때 샀던 그 가방이에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그날 집에 현관문을 열고 이 가방을 쇼핑백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는 전화가 와요. 어찌됐든 저는 그 투자로 인해서 그때 산그 기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장을 잘 돌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가방을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많이 갖긴 했거든요. 근데 얘랑은 좀 평생 가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그날의 기억 같은 거, 그리고 그날의 어떤 다짐, 그런 거를 잊을 수가 없거든. 이 말은 여러분도 그래서 비싼 가방을 사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을 너무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컬러는 오렌지 색깔이에요. 이게 수납도 많이 되고, 요 안에 요렇게 주머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요 안에 거울이 있어요. 이쪽에 집게핀도 이렇게 들어있고, 치실이. 와, 이거 언제 적 거야, 진짜. 되게 시원하다. 립밤도 이렇게 하나가. 옛날 가방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얘를 안 닫는 거지. 그런 애티튜드. 이걸 뭐, 너무 막 얘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어떡해, 다치면 어떡해. 서 있어라, 서 있어라.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진짜 이건 무덤까지 가져갈. 제가 혹시라도 뭐 잘못되면 얘를 같이 묻어주세요. 짜잔. 저에게 있는 유일한 에르메스 가방이거든요. 얘를 제가 무슨 출장길에 이제 면세점에서 발견을 합니다. 실크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지금 가죽으로 이렇게 받쳐져 있는. 이 안에 이렇게 열면 버킷 형식이죠. 근데 이 가방은 휴대폰도 담아내질 못합니다. 근데 귀엽고, 또 뭔가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동전 지갑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카드 지갑 놓고, 요렇게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못했어요. 짜잔! 바로 르메르의 조개 가방이라고 부르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길리안 초콜릿 같은 느낌도 좀 있지 않아요? 지난 시즌에 르메르 쇼를 참석할 때 그때 들었던 가방이거든요. 그냥 아무 디테일도 없어. 이게 작은 카드 정도 꽂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하나 있고, 심심한 룩에 이렇게 하면 약간 위트 있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낼 수 있죠. 짠, 짜잔. 이거는 진짜 여행 갈때 정말 많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컨버스 소재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약간 방수가 되는 재질로 이렇게 코팅이 한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두 개는 한쪽에만 이렇게 해도 되고, 닫고 싶다 하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것들,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들, 뭐 지갑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뭐 여기다 딱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안에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
정말 이준이 정도 넣을 수 있어 이 안에. 바로 이 가방. 저는 이렇게 가방이 좀 이렇게 얌전한 그런 가방을 사실은 좋아해요. 파리에 꼴레트라는 편집샵이 있었을 때 그 꼴레트 매장에서 만났던 아이예요. 옛날 셀린이거든요. 되게 옛날 가방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빈티지스러운. 색깔은 오렌지빛이 도는 그런 갈색이에요. 이렇게 열면 여기 있었구나. 대박. 이거 너무 찾고 싶었거든. 한짝은 어딨지 근데? 한짝밖에 없어. 아 여기 있다. 귀걸이 두 짝을 제가 찾아냅니다. 얘는 정말 사실 아무 옷차림에나 그냥 착붙이죠. 얘는 진짜 제가 잘 샀다 생각하는 백 중에서 거의 베스트 3 안에 드는 그런 백이에요. 또 하나는 얘도 그래. 이렇게 되게 납작한 모양의 그런 백인데 얘랑 좀 약간 자매 같은 느낌이죠? 얘는 근데 이제 좀 많이 안 벌어져요. 요만큼 이렇게 벌어져서 수납이 많이 되고 그런 아이는 아니야. 얘가 진짜 얘도 잘 붙지 아무 데나 사실. 이 백은 바스켓 백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 제인 버킨 뭐 옛날 사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알렉사청이라든지 털옷 같은 거 입고도 털옷 한번 입고 올까? 그냥 이런 털옷에다가 요런 거 이렇게 딱 들고 하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는 뭐 시즌을 그렇게 타지 않아. 난뭐 유행과는 좀 거리가 멀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좀줄수 있는 그런 백인 것 같아요. 얘는 그 예전에 어머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안에 이렇게. 이거 진짜 제가 예전에 밀라노에서 발렉스트라 무슨 촬영을 했던 것 같아. 그 매장에서 제가 보고 홀딱 반해서 데리고 온 제품인데, 보면 이렇게 딱 열려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그냥 되게 단단한 소재가 이렇게 있죠? 뭔가 네모 같은 걸할수 있는 거야. 너무 좋죠? 꼭 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것도 되게 괜찮죠? 저의 사랑, 보테가 베네타. 저는 이 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가볍고, 이 백의 이름이 약간 카세트 백이에요. 이렇게 보면 진짜 좀 카세트처럼 생겼잖아요? 안에는 뭐요 정도의 수납이기는 해요. 이 오렌지를 딱 매면은 약간 옷차림에 생기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요렇게 오렌지 정도의 뭐 어떤 컬러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테가 특유의 그 위빙 방식을 귀여운 느낌으로, 경쾌한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낸 것 같죠? 짠, 짜잔. 제가 에코백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에코백이 주는 어떤 그런 젊은 느낌? 그런 느낌도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에코백을 진짜 많이 드는데, 얘는 유달리 더 편하고 이 끈의 어떤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얘는 지금 코듀로이 소재예요. 여기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블랙 그레이로 된 얼룩무늬라고 해야 돼요? 얼룩무늬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화이트를 하얀색으로 옷을 입어서 얘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백인 것 같아요. 짠, 짜잔. 대보 백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컨버스 소재예요. 약간 그냥 브라운 컬러에 가죽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델보의 마크죠. 너무 많이 들어서 안에가 거의 다 이렇게 해지기는 했어요. 이 안에는 지금 건강검진. 오, 이거 아는 언니 건데. 이거 빨리 반납해야 되겠다. 여기에도 72 이렇게 들어있네요. 초콜릿이. 너무 힘들어서 초콜릿 하나 먹어야겠어. 근데 진짜 제가 이 가방은 정말 좋아해요. 너무 막 명품 백! 막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더 좋기도 한것 같고, 적당히 이렇게 품위도 있으면서, 그러나 너무 막
노블노블 해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닌?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도 있고 약간 큰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이 가방도 제가 생을 다하면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최근에 들었는데 이 가방을 인스타그램에 좀 나왔더니 사람들이 어디 가방이냐고 되게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이스트백과 라프시몬스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 백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진짜 완전 선풍적인 인기였는데 그 이스트백을 사러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대 앞에서 노란색 이스트백을 사가지고 내려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약간 이런 새틴 소재여가지고 좀 배낭으로 이런 소재는 사실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근데 이 가방에 문제가 있어. 이 가방은 지퍼가 너무 편안하지 않고 이 안에가 약간 새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점점 올이 풀리고 있어요. 내가 왜 이 가방을 맸게 됐냐면 지난 발리에서 되게 부럽더라고. 배낭 메고 이렇게 호롤 단신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막 이거지구 저거지구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파리를 갈 때 이 배낭을 챙겨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방들 그리고 요즘 들었던 가방들 그리고 제 가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신지 저의 가방을 이렇게 보셔서 재밌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덕분에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도 찾을 수 있었고 7실에 무려 2개나 찾아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가방과는 평생 함께 갈 거예요. 그럼 이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